요즘 술과 함께 즐기는 음식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. 오늘은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주인 막걸리와 잘 어울리는 요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두부김치인데요. 두부의 단백질과 김치의 비타민, 김치의 강렬한 매운맛과 두부의 순한 맛이 어우러져서 두부김치를 한입 크기로 만들어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전체 요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두부를 한입 크기로 썰 건데요. 약 한 0.8cm 정도 두께로 썰어 주시면 빨리 요리를 해서 드실 수가 있죠. 두부를 항상 두부를 지지기 전에 면보나 아니면 키친타올을 사용해서 물기를 좀 어느 정도 제거해 주는 것이 두부 지질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기름에 올라갔을 때 사방으로 기름이 막 튀게 되거든요. 수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오늘은 밀가루를 묻혀서 구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너무 기름을 많이 해서 튀기듯이 하시면 거의 유부처럼 되니까 기름은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. 자,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긴 하는데요. 너무 크게 썰면 이 두부 위에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고요. 돼지고기의 사이즈를 잘 생각하셔서 자르셔야 돼요. 마찬가지로 먹기 좋은 크기지만 두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됩니다. 돼지고기 먼저 넣어주시고요. 소금 간을 돼지고기에 살짝 해주고요. 돼지고기가 어느 정도 거의 다 익었을 때 양파를 좀 넣어줍니다. 돼지고기의 감칠맛을 김치에다 더하기 위해서는 돼지고기도 양파도 약간의 노릇노릇하게 볶아주시는 게 훨씬 더 맛에 도움이 많이 돼요. 볶다 색깔이 좀 약간 옅어졌을 때는 고춧가루를 살짝 넣어주시고요. 설탕이나 올리고당 같은 걸 넣어주면 이 볶음 자체에도 굉장히 윤기가 나고 좋거든요. 다진 파를 좀 넣어주고요. 이 김치의 색깔이 여전히 하얀색일 때는 그 김치 자체의 볶음 맛이 제대로 나질 않아요. 그래서 천천히 좀 시간을 두고 볶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 돼지고기와 배추를 볶을 때는요. 국물이 흥건하게 생기면 이렇게 두부 위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항상 이렇게 좀 말라 있듯이 볶아주셔야지만 들어서 두부 위에 올리실 수가 있어요.